3. 만유를 붙드시는 하나님. 1. 거대한 은하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주 속에서 인간은 이 엄청난 지구에 붙잡혀 초당 약 460m의 자전 속도와 초당 약 30km의 공전 속도로 움직이며 나아가 초당 220km의 속도로 은하 중심을 회전하면서 우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하는 은하의 중심을 약 2억 년에 한 바퀴씩 돌면서 회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은하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거대한 블랙홀인데 이것은 물질이 한없이 수축하여 한 곳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 은하에 있는 블랙홀은 태양의 약 400만 배나 되는 거대한 것으로 빛에 가까운 속도로 빠르게 회전하면서 우주 공간 자체를 회전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결과이며 창조의 보존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보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 역사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붙드시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권능의 말씀을 거두어 가신다면 전 우주의 질서는 순식간에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실로 만유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궁유를 보게 됩니다. 과학자 뉴턴은 우주의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모든 전체를 정확히 그 궤도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2. 별들이 내는 우주의 거대한 하모니. 미 항공 우주국은 우주 탐사선 카시니 호이겐스호가 수집한 도성과 그 주변 위성의 소리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물체가 급속도로 회전할 때에는 소리를 바라는 법이니 하나님의 그 손끝에서 회전 운동하는 무수한 별과 별 사이에는 엄청난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시끄러운 굉음이 아니고 조화 속에 함께 노래하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주는 수천억 교향악이요 대주제의 악기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청신경은 유한하여 제한된 영역의 소리밖에는 듣지 못합니다. 이 우주적 대음악을 지금은 듣지 못하나 장차 하늘 세계에서 이 우주적 음악과 함께 우리가 주께 찬양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의 교향악에 대하여 시편 19편 2절에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고는 히브리어 나바의 사역형으로 분출하다, 쏟아내다, 샘솟듯하다, 용솟음치다라는 뜻입니다. 낮 동안에 천하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찬양하며 그 영광을 모두 분출하듯 쏟아내면서 연이어 오는 낮에게 빠짐없이 전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난 뒤에 또 낮이 올 때 전날과 한결같은 질서를 이루고 있다는 실로 위대한 찬양입니다. 이러한 질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정하신 대로이며 노아와 그 가족에게 언약하신 보존의 약속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 우주의 완벽한 질서와 조화. 전 우주는 무질서가 아닌 하나님 한 분의 완전한 질서와 고도의 조화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그 이유는 광대한 우주가 완벽하고 정교한 설계를 바탕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경륜을 따라 각각의 자리에 정확하게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의 질서 정연한 움직임과 아름다운 조화는 한마디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과 낮의 정확한 교체, 사계절의 순환과 피조계의 오묘한 섭리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고백하였으며 그 손으로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 창조 이래로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노래하였습니다. 우리가 밤과 낮 그 하루 속에 완벽하게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눈뜨고 귀 기울이면 그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신성을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만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는 무한 그 자체입니다. 저 거대한 우주 만물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고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역사의 현장인 우리의 삶 속으로 깊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 하늘의 천체들은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움과 탄성을 금치 못할 것인데 그토록 광대한 우주를 지으시고 그것을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지만도 못한 비천한 인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은 실로 감개무량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리켜 시편 기자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다윗 또한 그 속에 감추인 구속 섭리를 깨닫고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라고 깊은 감탄을 토로하였습니다. 실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주의 행사는 너무도 크고 주의 생각은 심히 깊어서 우주가 아무리 광활하여도 그 가치를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이러한 구원의 본질을 한 구절 속에 요약한 성구가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실로 위대한 복음의 진수요 구원 영생의 도리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옥의 유황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 한 사람을 구원코자 하시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섭리를 압축한 위대한 성구입니다. 1.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헬라어로는 데오스로 구약의 엘로힘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체가 하나이시요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들을 보존하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2. 세상을.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신약성경에서 185회 사용되었으며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78회, 요한서신에서 24회를 사용하였습니다. 코스모스는 우주를 포함하여 타락한 죄인들 각각을 가리키는 포괄적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코스모스는 우주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의 하늘과 땅의 동의어입니다. 둘째, 코스모스는 인류에 거쳐 사람들이 사는 영역으로서 지구를 의미합니다. 셋째, 코스모스는 사람들과 인류를 가리키며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의 의미입니다. 이들은 모든 종류의 인종으로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갇혀 사는 사람들 전체요. 그 속에는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 죄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도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열방도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는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과 같으며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섬들도 하나님께는 떠오르는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열방을 다 합쳐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먼지보다 못한 나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신 그 자체가 구원의 신비요 측량할 길 없는 무궁한 사랑입니다. 3.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는 헬라어로 후토스 가르 에가페센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시작하는 강렬한 첫마디입니다.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은 이처럼 사랑입니다. 여기 후토스는 그처럼 무한하게, 그처럼 헤아릴 수 없이 극진이라는 뜻인데 극진이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애를 쓰는 것이 매우 지극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에가페스는 자기 희생의 무한한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의 동사형으로 죄인인 인간에 대한 가장 숭고한 사랑을 뜻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한계도 어떤 조건도 초월하는 무궁한 사랑이요, 희생적 사랑이요, 무한히 베푸시는 사랑이요, 죄를 증오하는 사랑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영원 전부터 예정하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이 세상 역사를 조직케 하는 원동력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강력입니다. 4. 독생자를. 독생자는 일반적으로 형제가 없이 단 하나뿐인 아들을 뜻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하고 독특하신 아들이심을 가리킵니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체에 있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며 죄인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성육신하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하반절에서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리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오, 주셨으니. 주셨으니는 헬라어 에도켄인데 주다, 선물하다라는 뜻을 가진 디도미의 부정 과거 시상입니다. 이 시상은 과거에 있었던 한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최상의 선물로 이미 주셨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수고와는 전혀 관계없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뿐입니다.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은 헬라어 피스티오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방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한번 접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주로 계속적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자마다 헬라어 파스로 각각 모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촌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에는 결코 차별이 없으며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온전한 선물입니다. 7.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의 해방과 그로 말미암은 영생의 약속.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최후 최종의 목적이었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감으로써 새 생명을 얻는 것이며 더 나아가 세상 마지막에 이루어질 부활과 변화를 통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인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교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장래에 약속된 복된 삶으로 생의 영원한 계속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의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절망 속에 빠져있던 전 인류에게 최고의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의 유일한 중보자요, 죄인에게 절대 필요한 갑절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유일한 구주시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습니다. 멸망은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곳으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최근 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섭씨 407도의 해저 분화구 근처에 사는 새우, 조개, 박테리아 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400도가 넘는 곳에서도 죽지 않는 생물을 만드신 것을 볼 때 뜨거운 불 속에서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지옥의 존재가 더욱 실감 있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유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 인간의 역사 속에 임마누엘 되어 찾아와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짐승만도 못한 이 죄인의 구원을 위해 벌레처럼 낮아지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성체가 찢기사 귀한 보배 피를 마지막 한 방울도 낚임없이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가 죄와 심판을 이기고 최후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니 우리의 좁은 입술로 그 사랑을 어찌 다 표현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온갖 보화를 아무리 많이 달아주어도 그 값을 감당치 못할 영생이라는 인생 최대의 보화를 얻었습니다.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며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실로 크고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선물로 거저주신 것이니 우리는 일생에 다 갚을 길 없는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이기에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본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도 제일 먼저 선포한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며 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미치게 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에 할 일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몸에 진액이 닿는 날까지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2. 구속사와 언약. 성경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한 인간 구원의 위대한 주제를 기록하고 있는데 언약은 이것을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방편이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성경은 언약에서 언약으로 이어진 구속사의 기록이며 구원을 약속하는 언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풀무 같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구원하신 이유도 그들과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특별히 세워주신 약속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로 결속되며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핵심 내용이자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말씀대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한자로 말씀언, 약속, 약으로 세속적 관점에서 볼 때 대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이익을 말로 약속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언약의 뜻만 보아도 언약은 서로에게 이익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 은혜의 통보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불변하시며 일향 미쁘신 분입니다.
성도가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며 인자와 진리로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25편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타락하여 범죄한 인간은 감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담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무능한 처지가 되었을 때 무조건적인 은혜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세우신 것, 주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워진 것이므로 그것은 도무지 깨어질 수 없는 영원 불변의 약속입니다. 둘째, 영원한 언약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도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대는 문자적인 천대가 아니라 영원을 의미하기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모세 언약이나 다윗 언약뿐 아니라 이후에 수많은 언약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효력이 모든 세대로 지속되어 끊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폐하거나 가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더욱 견고하며 그 언약의 효력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린 백성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대마다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셨습니다. 각 언약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세워진 언약에 기초를 두고 연결되는 통일성과 연속성을 지닙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거듭하여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신 것은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한 구속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밝히시기 위함이요 또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결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신 그 속에는 인류에 대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무한히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궁극적인 구원을 향한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어떠한 도전에도 전혀 흔들림 없는 그 언약의 안전한 견고성,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치 않는 그 언약의 영원성,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파기되거나 철회되지 않는 그 언약의 신실성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담의 순종 혹은 불순종이라는 행위 여부에 따라서 죽음과 영생이 결정되는 것이기에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전 인류를 대표하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맺은 언약으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대표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곧 선악과를 따먹었으며 아담도 여자가 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함께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자신의 위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인류 위에 죽음이 임하였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로는 인류 구속을 위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으로부터 시작하여 노아 시대와 아브라함 시대를 거쳐 약속되어 왔고 이후 족장들에게 계속 반복되었으며 출애굽 세대와 광야 2세대를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그 후로 다윗 시대를 지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1. 언약의 최초 계시 원시 복음.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형식을 갖춘 정식 언약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 언약에 대한 최초의 계시였습니다. 이 약속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심을 계시하는 신구약 성경의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원시 복음으로 불립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머리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로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결정적인 패배를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과 그 추종 세력을 패배시키고 완전히 승리하실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된 짐승의 가죽으로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손수 입혀주심으로써 이 언약을 다시 입증해 주셨습니다. 정작 죽어야 할 인간 대신 짐승이 희생됨으로 얻어진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표하며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보증하는 증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속사적 경륜의 토대 위에서 체결된 것입니다. 2.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후 노아와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것은 세상의 심판 속에서도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길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었을 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모두 죽었습니다. 새와 육축과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코로 기식하는 지면의 모든 생물이 완전히 멸망하는 중에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무지개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증표 삼아 다시는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고 구속사의 완성 때까지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홍수 이전의 언약은 노아 한 사람과 세우신 언약이었으나 홍수 후에 체결된 무지개 언약은 노아와 그 후손과 그들과 함께한 모든 생물과 세우신 우주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주 만물까지도 모두 회복될 것입니다. 3.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세상 만민에게 복 주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언약은 인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구원 계획의 설계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언약은 모든 언약의 골격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일곱 번에 걸쳐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첫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사 첫 약속을 하셨습니다. 둘째, 창세기 12장 7절에서 제1차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창세기 13장 15에서 18절에서 다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넷째,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에는 횃불 언약을 통해 자손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증하셨습니다. 다섯째,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할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여섯째, 창세기 18장 10절에서 이삭 탄생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하셨습니다. 일곱째, 창세기 22장 15에서 18절 이삭을 제물로 드린 후 지금까지의 언약들에 대한 최종 확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적으로 확증되었으며 아브라함의 후손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는 우주적 언약이었습니다. 4. 신의 산 언약.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신의 광야에서 약 1년 정도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며 맺으신 언약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자 본질로서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즉 십계명은 계명이요 율법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여 있는 구원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담은 법계를 언약계, 그것을 기록한 책을 언약서 혹은 언약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모세는 언약서를 백성 앞에서 낭독하고 백성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서원하였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언약이 체결된 후에 모세는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출애굽 초기에 광야 1세대와 맺었던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40년 11월 1일 광야 2세대에게 재확증되었는데 이것을 시내산 언약과 구별하여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모두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에 가증한 제약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여 그 언약을 송두리 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결과 그들은 열방을 통해 많은 징계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사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고 마침내 다윗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5. 다윗 언약.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 사사 시대와 사울 왕 시대를 지나 하나님이 다윗 왕과 맺으신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약속이면서 나아가 다윗 왕가를 통하여 만왕의 왕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맹세로 하신 언약입니다. 맹세는 일반적으로 어떤 목표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을 굳게 다짐하는 것을 의미하며 히브리어로는 샤바로, 치를 뜻하는 쉐바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따라서 맹세란 일곱 번 반복하여 약속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로 당사자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을 가리킵니다. 시편 89편 3-4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번 맹세하였은 즉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라는 표현을 통해 다윗에게 맹세로 말씀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맹세는 약속보다 훨씬 강한 다짐입니다. 사람이 맹세를 해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이 맹세로 어떤 일을 확증하셨다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확고부동한 결정사항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결정한 일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번복될 수 있지만 완전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맹세로 정하신 일은 결코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둘째, 성실로 하신 언약입니다.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89편 49절에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여기 성실은 히브리어 에메트로 충실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의 아만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실로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무도 그 언약을 파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서는 다윗과 세운 언약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정적인 선포이며 사단의 그 어떤 강한 회방도 그 언약의 성취를 가로막지는 못한다는 선언입니다.